오소리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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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애플과 삼성이 아웃도어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워치 라인업을 내놓으며 가민을 정조준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참고로 가민은 GPS 전문 장비 그리고 스포츠 관련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갤럭시 워치 5 프로와 가민의 제품을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가민의 스마트워치가 아닌 가민의 GPS 장비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계는 시계끼리 해야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고요. 가민 스마트워치 라인업 중에 워치 5 프로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제품이었거든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베뉴 2 혹은 베뉴 2 플러스란 보급형 라인업이 그나마 워치 5 프로와 급이 맞는 것 같은데, 영리하게도 삼성은 갤럭시 워치 5 프로에 가민의 해당 라인업엔 없는 특별한 기능을 하나 추가했어요. 바로 GPX 파일이란 걸 읽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 겁니다. 그럼 GPX 파일이 뭐냐? GPX는 발음도 비슷한 GPS 정보가 담긴 파일이에요. 파일 형식엔 단순한 좌표값뿐 아니라 경로 정보라 해서 해당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통 산을 타거나 사이클을 즐기는 분들에게 주로 필요한 기능인데, 삼성은 가민 중저가 라인업과 같은 가격에 GPX 파일 포맷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주 비싼 가민제 워치를 사던가 이런 GPS 전용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걸 저렴한 워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능이 실제 프로에겐 얼마나 유용한 혹은 가성비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GPX 기능을 매일같이 쓰고 있다는 업계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동물 생태조사원이란 직업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은요, 거의 프로 등산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산에는 멧돼지가 사네, 고라니가 사네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이분들이 산속에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고 동물이 지나가는 거를 일일이 확인하며 얻은 결과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길동어도 없는 인적 드문 험한 장소에 설치해야 야생동물의 생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상으로는 제대로 주변 정보가 표시조차 안 되는 지역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카메라를 설치한 위치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GPX 파일입니다. 조사원분들은 관찰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즉 카메라 부착 지점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산이 험한데, 그런 데는 이제 이런 트랙을 그려서 주면 나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니까 좋더라, 따라가라, 그러면 트랙을 던져주기도 해요. 참고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GPX 파일을 만들고 기록하기 위해 가민의 장비를 별도로 따로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과연 갤럭시 워치 5 프로를 착용하면 어떨까요? 이 스마트워치가 기존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기존 장비와 갤럭시 워치 5 프로를 동시에 준비해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깊숙이 설치된 관찰 카메라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사 목표는 간단합니다. 관찰 카메라를 찾아 SD카드로 회수하면 끝. 단, 저희가 공유받은 파일엔 관찰 카메라가 설치된 좌표값만 나와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5 프로의 하이킹 기능을 이용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기록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관찰 카메라를 찾기가 더 쉽겠죠? 여기에 부가적인 목표가 있다면 가는 도중 포유류 흔적들을 발견할 경우 이를 기록해 다른 후속 연구를 위한 생태자료로 쓰는 것까지도 욕심을 내보자고요. 이게 듣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이세요? 숲풀로 가득 찬 여기가 입구일 정도로 환경이 험준해 금방 방향감도 될 겁니다. 특히 이게 갈 때는 어찌저찌 갔다 치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때는 헤매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워치 5 프로에 있는 하이킹 기능에는 트랙백이라고 해서 지금껏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안내해 줄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곰이나 문화생동물에 잡아먹히지 않고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런 길 관련 정보가 뜨지 않는 문자 그대로 산 한가운데서도 꽤나 길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데다 가는 동안 고도도 기록해놨기 때문에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오차가 있긴 한데 이건 눈이 달려있다면 스스로 보정해 가면서 되돌아올 수 있는 수준이라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GPS 장비를 중간중간 꺼내 확인하는 것보다 손목만 들어도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부분 역시 산악인들에겐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하이킹 앱에는 왜 빠졌는지 모를 아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이 활동의 부가 목표 기억나세요? 실제로 탐사 도중에는 꽤나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리가 지금 발에 먹은 똥이고요.
다 다래 껍데기. 이런 흔적들을 기록에 남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작 기본 제공되는 하이킹 앱에는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로커스라 불리는 하이킹 전문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뒤 워치와 연동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죠. 이 앱에는 이렇게 위치를 기록한과 동시에 특정 위치에서 발생한 이벤트, 그러니까 오소리똥와 같은 흔적들이 음성인식 받아쓰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GPX 경로 내에 시간과 좌표값이 모두 기록된 메모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GPS 장비를 따로 들고 다니게 되거나 음성인식 기능이 없는 가면 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수첩을 꺼내 발견 내용과 함께 좌표값을 따로 적어놓은 뒤 나중에 경로를 저장하면서 이를 일일이 찾아 메모를 추가해야 하거든요. 워치5 프로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이 없으니 정말 편리하다더라고요. 이제 흔적 조사 같은 걸 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좌표를 찍거든요. 학동이다, 너구리똥이다, 담비가 뭐 먹이를 먹고 간 흔적 이런 걸 찍고 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으면 편하죠. 특히 일반적인 하이킹을 하거나 사이클을 탈 때도 이 기록 기능을 활용할 경우 중간중간 위험지가 표시하거나 참고 사항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기본 하이킹 앱에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건지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기존 GPS 장비를 썼을 때와 위치 정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놀랍게도 전용 GPS 기기로 측정한 값과 갤럭시 워치 5 프로로 측정한 경로 값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 문제로 경로가 기록된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 밖의 영역에선 두 제품 사이에 미터급 안쪽의 오차만 발생해 실사용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배터리의 경우도 의외로 선방하는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하이킹 기능 혹은 로커스 앱을 켜두고 촬영을 진행하다가 실수로 기능을 끄지 않은 채 16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도 배터리가 36%가량 남아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웃도어, 특히 삼성이 홍보하는 하이킹 용도에선 적어도 워치5 프로가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갤럭시 워치5 프로 정확히는 로커스 앱의 클럭 기능이라 할 수 있는 GPX 파일의 음성 메모 기능은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음성 받아쓰기 기능이 LTE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만 작동하다 보니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선 오소리 똥, 똥, 똥 음성인식이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내륙에서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이 흔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결국 아웃도어, 즉 험준한 자연 환경에서 쓰려면 오프라인 음성인식 기능 정도는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갤럭시 워치5 프로의 기본 내장 지도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는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로커스 앱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워치 자체의 기능이 아닌 휴대폰과 연동된 서드파티 앱 기능에 의존한다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워치 기본 기능이 부족해도 막대한 서드파티 앱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어찌 보면 작전 같다가도 폰을 들고 가지 않고 단독으로 워치를 쓰는 경우, 예를 들어 등산이나 사이클이 아닌 러닝의 경우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갤럭시 워치5 프로가 진정한 아웃도어 스포츠용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네트워크와 휴대폰 연동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더 많이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워치5 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본격적인 아웃도어 환경에서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는 마니아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제품과 달리 GPX 기능을 지원한다는 건 확실히 괜찮은 세일즈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인 등산어나 취미 수준에서 사이클을 타는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죠. 특히 가민의 특정 시장군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해 1대1로 승부를 보려는 의도가 분명한 애플워치 울트라와 달리 기존 가민 제품엔 없는 빈자리나 아쉬운 부분들을 채운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예비 소비자층을 잠시게 가려는 삼성의 전략은 뭐랄까요? 과감하진 않아도 확실히 영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기본 앱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휴대폰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제품을 계산한다면 아무래도 더 괜찮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끝! 네,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아웃도어 스포츠 혹은 스포츠 워치로 쓰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워치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필요한 것 같아요. 가격대 대비 괜찮아. 확실히.